우리는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때에 따라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의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없어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됐다면 저기 주보를 열어보시면요 예수 열방의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 믿는 모든 자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노즈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노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살짝 비가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벚꽃이 만개해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봄은 이미 왔죠? 예. 벚꽃이 봄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벚꽃보다 예뻐요. 이렇게. 도저히 이 인사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믿음으로 그 시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시가 있죠. 노래로도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꽃보다 아름답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벚꽃보다
여러분이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용기와 비전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얼굴을 다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두려워 말고 돌아 너희를 인도한 나를 돌아 너희는 지치지 말고 돌아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숨겨진 죄를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 거룩하신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깨끗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짓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이 짓는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염려하며 불신하며 불평하며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보내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깨끗게 되어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꽃이 만개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는 이 계절처럼 믿음의 꽃이 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열매가 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많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사명과 또 섬길 선교지를 주셨으니 엘살바도르와 아이티와 오막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섬기기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내주신 모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 섬기는 뜨거운 은혜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믿음과 용기로 어떤 고난이든지 거뜬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아프고 병든 곳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싸워 이기는 모든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자매님이, 2절을 형제님이 읽어서 다 같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만, 처음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신앙생활은 다른 모든 것처럼 기복이 있어서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고 뜨겁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침체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침체와 회의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이유를 꼽으라면 제 생각에는 이 약속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놀라운 약속들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만, 막상 살다 보면 약속처럼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지요. 몸은 여전히 아프고, 기도해도 형편은 금방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슬슬 풀려갈 것만 같던 그런 현실이 뜻밖의 힘들고 고단한 고난의 연속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깊은 협곡 같은 것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높이를 낮추고 기대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희미하게 잊어버리거나 잊어갑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이 겪는 신앙의 회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에 빠진 이들이 회복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침체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답을 우리는 믿음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 부분에서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지나온 생애를 잠깐 한번 돌아보자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모험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는 큰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살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13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롯과 분가를 하는 과정에서 한결 성숙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롯을 구출해내면서 용맹스러운 면모도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읽은 15장 이 단락에 들어오면 그의 믿음이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그렇다면 기대와 흥분과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 나와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그의 마음에 묻어있는 이 체념과 섭섭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람 민족, 아람 부족 출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지요. 아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중에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대단한 그 섭섭함이 묻어있는 말이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주지 않으셨고 저는 노인네가 되었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은 물 건너간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저한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라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것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내게 도대체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약속한 걸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걸 약속은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누가 뭐 달라고 조르던가요? 왜 내게 그런 약속을 해서 헛된 기대를 품게 했다가 지금까지 안 주시고, 보십시오 이제 노인네 할아버지가 돼버린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지며, 이제 내 상속자는 이 종이 되지 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섭섭함이 아브라함의 말투에는 묻어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3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주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해놓고 안 주셨잖아요. 약속을 왜 하셨습니까 도대체? 처음부터 하지를 마시지. 약속해놓고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확고히 믿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진 것이죠. 오로지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이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그 빛나는 믿음은 어느새 어두운 잿빛으로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빛은 마치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한 것이 되고 말았죠. 아브라함은 지금 신앙의 깊은 터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입구의 빛은 사라진 지 오래인데 아직 나갈 입구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서 빨리 그 입구의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 언제까지고 이 터널 속에 갇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회의와 체념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은 식은 지 오래요. 현실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해내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체념과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을 가진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감사와 감격이 없고 이 아브라함이 하듯이 섭섭함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냉소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저 체념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기대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체념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이랬던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6절을 보면 그의 믿음의 극적인 반전, 도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 빨리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조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인정 없이 짧게 끊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실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정도의 확고한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던지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믿음을 인용하여 이신칭의의 교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하는 선포를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이 순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여김을 받고 후대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될 복음의 원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삶의 원형으로 묘사될 만큼 뛰어난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믿음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가졌던 그 첫 믿음과 또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고난의 길을 떠났지만 그때의 믿음은 첫사랑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믿음은 모든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될 것만 같은 모든 문제를 다 기도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순교가 어디 있습니까? 순교보다 더한 일이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믿음이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바뀌고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지요.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한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고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던 교인들이 내 속을 벅벅 긁어놓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가 될 것 같던 일들이 기도를 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막 꼬이기만 합니다. 천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던 교회가 다툼과 실망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약속과 현실이 매치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여서,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갭에 직면하여서 믿음이 그만 체념과 회의와 실망과 낙심과 포기에 빠져 무너져 버리려고 할 때, 그 회의와 절망과 낙심의 어둠을 뚫고 빛처럼 찬란하게 비치는, 솟아오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차원과 경지가 있는 법이지요. 우리가 사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데이트하다가 사랑에 빠질 때는 젊은이들은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에 빠져요. 눈이 예쁘다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 보죠. 결혼하고서야 눈이 뜨여져서 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지요. 그러면 그 눈이 예뻐서 빠진 사랑이 사라지면 그 사랑은 끝나는 것입니까? 결혼하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남편의 이런저런 허물, 약점,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면 흔히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어요 라고 말하고 상담가를 찾아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사랑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허물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품고 용납하고 사랑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데이트할 때 느끼던 그 사랑과는 같은 사랑으로 불리지만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살면서 온갖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을 다 함께 겪으며 그 육아의 고통을, 맞벌이의 어려움을, 가정을 뒤흔드는 위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낸 그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그 맘때가 되면 뭐 배우자가 사랑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그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흐려지고 피부는 늘어지고 아무리 발라도 얼굴에는 고속도로가 이곳저곳에 놓이고 잡히던 허리는 두 손으로도 못 앉는 허리가 되고, 그렇게 바뀌고 나면 뭐 예뻐서 사랑에 빠지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은 데이트할 때 그 청춘 남녀가 느끼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불리지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자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에도 차원이 있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부름 받았을 때는 뭐 정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만 믿으면 세상 일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마음이 그냥 은혜로 충만하죠. 순교지를 보내봐라, 내가 흔들림이 있는가. 선교한국 집회하면 강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 나라 위에 선교할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럼 막 100명 200명씩 막 젊은이들이 일어서요. 결심 카드 쓰느라고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200장씩 막 집회 한번 하면 나옵니다. 다음 해 팔로업 모임 하면서 지금 선교지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몇 명인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지난주에 한 명 들어가서 3명인가?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연락이 안 돼요. 뭐. 아, 왔는데 사정이 바뀌었대요. 뭐 막.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창세기 12장의 그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오, 아들을 주겠대요. 지금까지 불임으로,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가 75세 아닙니까? 그때 불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그 내가 7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주겠다니, 자손을 주겠다니 어떤 사람이 안 따라 나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셨다가 자녀를 가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 교회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 아직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정에도 곧
좋은 소식이 있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예, 7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을 주겠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안 따라 나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까짓건 뭐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하레비 땅이라도 내 가라면 가지 아들을 주겠다는데 안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는 막 희망이 넘쳐서 따른 거예요. 열정이 넘쳐서 따른 거예요. 막 이제 뭐 이 아들만 주시면 내가 뭐 진짜 어? 부족장으로 모아놓은 거 다 내놓으래도 내놓을 판인데 문제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때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곧 99세가 되는 거 보면 아마 한 뭐 85세쯤 되지 않았을까. 10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은 다 이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와이프도 할머니예요. 현실은 도저히 이 견뎌낼 수 없는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예,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때 갖게 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회의와 체념과 낙심을 뚫고 닥치고 전진하고 그냥 전진해서 경험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의 믿음은 12장의 믿음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은 엄청난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믿음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약속만 받고 들뜬 가슴으로 달려가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약속처럼 현실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체념과 회의를 뚫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직전까지만 해도 체념과 회의 속에서 허덕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뛴 4절과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회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회의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바뀌었느냐? 아들 주겠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인가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걸 15장 5절을 보면 또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역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뭐가 바뀌었나요? 이미지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뭇 별처럼 많으리라. 그 말이 그 말이죠. 흰말 궁둥이나 백마 엉덩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뭇별처럼 많으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미지만 하나 바뀌었을 뿐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말씀에 대해 회의에 빠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써주시는 처방전은 이거면 됩니다, 이거 먹고 회복되세요 하시는 처방전은 역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는 데는 무엇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으로 무엇인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 집회나 무슨 유명한 영성 프로그램이나 뭐 특별한 뭐 치유 상담이나 뭐 뭔가를 많이 엑스트라 스페셜 초 울트라 파워풀한 뭐 프로그램을 해야 말씀으로 충분히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선포하시는 바가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믿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무너진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죽은 믿음을 살리고 잠자는 믿음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말씀으로만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믿음을 창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그 결심을 귀하게 보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창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의 안에 그런 능력이 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고 선포를 하시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브라함처럼 체념과 회의에 빠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 능력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사람, 거듭남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는데 그 창조를 누가 하느냐?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면서 내가 씨를 뿌린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 아니라 모든 말씀 선포에 동참하는 교우들이 말씀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믿겠나, 뭔가 전도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오게 하려면 최경주 씨라도 초청해서 간증집회를 좀 해야 좀 사람들이 오겠고 뭐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말씀을 잘 이해시켜 줘야 또 뭐 되겠고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은 채 하는 어떤 노력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를 지켜오고 키워오고 세계 땅끝까지 퍼뜨려 오는 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된 사람이 말씀에 헌신하고 또 다른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 사역의 핵심은 던지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선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포.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해가 잘 안 되지.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줄게. 이건 설득이고 변증이죠. 그것도 의미 없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코앞에 왔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선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콩나물 통에 물 빠지듯이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온 것 같은데 그렇게 쌓인 말씀의 장작 위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확 붙으니까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거뜬히 이겨내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믿음을 일으켜 살리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마다 이런저런 이 문제는 돈이 좀 있으면 되겠고 저 문제는 시험에 패스하면 되겠고 저 문제는 이 아들놈이 좀 말기만 알아들으면 되겠고 뭐 이런저런 처방전이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적이 과연 우리 시간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성도의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날아올라 버리는 것이죠.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온갖 믿음의 시험에 직면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사야는 어떻게 있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있고 누구는 어떻게 있고 모세는 어떻게 있고 그 쭉 등장하는 리스트에 등장하는 위인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승리한 비밀을 마지막에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더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지 돈이 생긴다고 극복되고 뭐 사람들이 지지를 해준다고 극복되고 뭐 갑자기 뭐 컨디션이 상황이 좋아진다고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아지면 그 문제는 분명히 좋아지죠. 그 문제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개선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하나가 해결될 뿐이지.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 약속은 받았는데 뭐 일은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런 겁니까? 회의와 낙심과 체념에 빠져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옆에 함께 네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옛날에 들었는데요. 그 말씀 듣고 왔는데도 여전히 힘들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들을 때에 그 견뎌내지 못하던 고난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는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하던 수준의 깊이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려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요령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되는가? 요행이 돼도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큰 파도가 쳐오는데 앞에 5m짜리 파도를 넘던 보드를 타고 어떻게 50m 해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요. 무신론과 이단적 사상과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에 포위되어서 교회의 진리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집 건너 한 집 기도 제목이 아들놈이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 가정이 좀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또 우리 자손들도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전심전력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사람들을 교회 붙잡아 놓기 위해서 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좋은 시설을 하고 더 좋은 뭐 훈련을 하고 더 좋은 뭘 또 만들어서 재밌게 아이들을 해주면 교회 안 떠날까요? 재밌게야 헐리우드 스타들이 만드는 무비만큼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경기만큼 어떻게 교회에서 재밌게 해줍니까?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육이나 선교나 이 시대 문화를 향해서 선포하고 집중하고 전심전력할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등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고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는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죽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회의와 체념에 빠져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도전과 열정을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낙심과 포기와 원망 가운데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믿음과 현실의 협곡 사이에 갇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듣고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용사로 세우셔서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시련마저도 거뜬히 이겨낼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체념과 회의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자가 회복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를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낙심과 체념 가운데 있든지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듣고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아뢰오니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결혼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쌍둥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박효준 구공주 집사님 네 아기인 혜린이 혜인이 예, 쌍둥이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것으로 하자고 지난주에 이야기는 했는데 지난주가 처음인데요. 네,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아기 이름은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혜린이 혜인이입니다. 둘 다 딸이죠? 예, 첫째가 아들이던가요? 예, 첫째 위에 아들이 있는데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로또 맞았다 하는 거죠. 예, 셋은 아주 모범적인 가정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넷까지. 그러나 미니멈 셋까지는 반드시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 목이 고든 집사님들. 자 클로즈업 좀 애기 클로즈업 좀 해주십시오. 어느 쪽이 혜린입니까? 혜린이 저쪽이 혜인이. 아유 예쁘네요. 일란성인가요? 이란성. 다르구나. 예, 혜린이가 엄마를 닮고 혜인이가 아빠를 닮고. 아이고 마음이 좀. 그래 혜인이는 눈이 예 라인이 하나네요. 예, 좀 엄마 아빠 하나씩 정말 카피했네요. 하나님께 우리 혜인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 한 영혼도 주님 손길로 창조되지 않은 이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혜인이와 혜린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생명이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 예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시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다치는 일 없게 지켜주시고 예쁘게 자라나고 신실하게 자라나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이 민족과 미주 땅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두 딸 되게 해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지혜와 믿음 사랑을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한다 혜린이 혜인이. 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정에도 쌍둥이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인 31일에는 새벽 기도를 늘푸른 장로교회의 조항성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는 IT 선교 답사팀과 아침 식사와 간단한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역시 같은 31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팔팍 브로드 에비뉴 청소 행사를 가집니다. 팔팍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또 비영리 단체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브로드 에비뉴의 보도에 있는 보행자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행사인데요. 집합은 8시 45분에 팔팍 시청 앞에서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팔팍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과 22일 두 주 동안에 장로 10인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장로 증선 투표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분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회 허락을 받아 다시 한번 10인 증선 투표를 합니다. 1차 투표는 15일에 1, 2, 3, 4부 EM 청년부까지 해서 전체 예배 중에 있고요. 2차 투표는 주일 22일 오후 2시 30분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따로 공동회를 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증선 투표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후보자를 기입하실 때에 최소 5인 이상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10명까지지만 한 명만 기입하셔도 유효표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최소 5분 이상 10분 이하 사이에서 기입을 하셔야 유효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4분, 2분 이렇게 기입하시면 무효표가 되죠. 11분, 12분 하셔도 물론 무효표가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3분의 2 이상의 지원을 받는 일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한 분밖에 못 세웠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 2, 3, 4분 나눠져 있고 교우들이 많고 한 분들은 10년을 교회 다니셔도 드리는 예배가 다르고 구역이 다르면 서로 모르세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작년에 투표를 마치고 장로 피선거권자인가요? 후보들이죠. 후보들의 자격을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여자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왜 안 되겠습니까? 총회에는 남녀 성에 대한 어떤 그 제약도 없습니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그러므로 여자분들도 물론 되고요. 나이는 30세가 넘으면 누구나 자격이 됩니다. 현재 직분이 있냐 없냐 뭐 서리집사냐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직 시무 장로만 아니시면 그리고 은퇴하신 70세 연령 70세 이하시면 누구나 남녀 나이 직분 상관없이 다 피택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후보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출석이 7년 이상 되신 분이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작년 투표 때 7년이 안 됐던 분이라도 올해 투표 기준으로 7년이 넘으셨으면 가능하고요. 나는 이 사람이 참 적절한 후보라고 보는데 7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 일단 적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개표하는 과정에서 7년 안 된 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서 다음 기회를 보도록 자동으로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저만 적지 마십시오. 아무리 제가 좋더라도 네. 한 달 조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일꾼 피택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온 교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감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우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달 동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학교 등록 안내가 14, 15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학교는 인기가 높아서 제때 등록하지 않으시면 항상 그 자리가 부족해 왔습니다. 여름학교를 18년째 했다던가요? 그런데 한국학교는 저희 교회가 32년째 했다고 합니다. 그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올해 신설된 반이 있는데요. SAT 반이 특별히 신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SAT를 방학 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신설된 클래스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체위와 체념과 회의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며 새 힘과 새 용기로 전진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은총을 입고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자.